안녕하세요. 크리에이터 유튜버 피키마마입니다. 지금 저는 우와 여름이다. 이 강서구 물놀이 시설 봉제산 태양광장 이 물놀이터에 나왔는데요.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합니다. 이 무더운 여름에 지금 제가 땀이 뻘뻘 나고 있는데 이 여름에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이 강서 어린이 이 공원 시원하게 나실 수 있는 이 강서구 어린이공원 이 수경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중에 하나 이곳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터인데요. 아 진짜 여름을 여기서 딱 씻는 것 같습니다. 이곳은요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. 아 저희 딸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좋아하네요. 이곳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터의 위치는요 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22-73 위치에 있고요. 이 시간은 13시부터 17시까지 이렇게 4시간 45분에서 50분 정도 이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. 월요일만 휴장이고요. 8월 31일까지 운영하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, 준비물은 개인 차이가 있지만 즐겁게 놀기 위해서 긴팔, 긴팔이 좀 다치지 않겠죠? 긴팔, 긴바지, 래시가드, 아쿠아 슈즈, 그리고 수건이랑 이 물총 엄청 도움이 됩니다. 이 물총과 이 여유 있는 옷,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뭐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아쿠아 슈즈가 없다면 맨발로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요. 그 다음에 크록스 신발 보통 많이 신으시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두고 안으로 들어가셔도 안전하게 놀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냥 일반 옷을 입고도 많이 아이들이 놀더라고요.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이 물놀이터를 이용할 때는 이 안전사고에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맨발로 다니면 생각보다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을 챙긴다면 아쿠아 슈즈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. 아무리 신나도 급하게 너무 뛰어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급하게 뛰어다니다 보면 막 와장창 넘어지고 그러거든요. 이 무더운 여름 아무리 시원한 물줄기 속에서도 장시간 밖에 나와 있으면 이 온열 질환이 걸릴 수가 있어요. 꼭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거부터 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착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늘 이 봉제산 태양광장 이 물놀이터에 나와서 정말 서와 정말 신나게 놀고 갑니다. 아 강서구에서 이런 것을 계속 여름에 지원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네요. 이곳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어서 8월 31일까지는 너무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피키마마가 여기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터에서 신나게 아이와 함께 놀아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요. 어떤가요? 재밌으셨나요? 요번에 만약에 오시지 못하셨다면 다음 연도 여름에 오셔서 이렇게 즐기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아... 저도 우리 집 옆에 이렇게 강서구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봉제산 태양광장 물놀이터 같은 게 정말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. 네, 그럼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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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행복한 그날까지 피키마마가 쌍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.